안녕하세요, 다율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이게 잘못한 것 같아. 됐나? 아, 됐다. 오늘의 리뷰는 판타스틱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은 헤어 에센스인데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탈색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머리 염색하면서 느꼈는데 끝에가 진짜 많이 상했어요. 거의 한 여기는 한 탈색을 10번 정도 들어갔던 머리 같아요. 이제 너무 상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제품은 트리트먼트나 헤어팩이 다 되어 있는 올인원 제품이어서 그냥 발라주기만 하면은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맞아, 이거 뿌리면서 느낀 건데 청포도 냄새가 나서 제가 청포도 냄새 되게 좋아하는데 냄새가 아주 취향적인 겁니다. 가끔 되게 모발이 단단하고 윤기가 나서 실제로 미용실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제품이래요. 열펌이나 매직을 했을 때 이제 많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평소보다 확실히 보이세요? 좀 윤기랑 탱글탱글한 느낌? 진짜 머릿결이 너무 안 좋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자마자 진짜 제품이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만족입니다. 저의 전과 후를 보시죠. 진짜 어마어마한 비포 애프터죠? 지금 그래서 되게 머릿결이 너무 좋아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실리콘 성분이어서 아무리 많이 뿌려도 떡지거나 머리가 기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에센스 뿌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머리가 되게 빨리 기름이 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뿌려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머리 관리를 해서 저의 소중한 헤어를 위한 진짜 앞으로 또 이제 다시 머리 염색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 제품과 함께 더 이상 머릿결이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저는 근데 진짜 이 제품은 대만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일도 많이 써봤고 에센스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확실하게 변화가 있는 제품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대만족! 쾅! 아, 혹시 이렇게 해서 잘 보이긴 하는구나. 저는 이제 머리를 세팅한 김에 밖에 나가볼까 합니다. 그럼 저의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